오늘 이 시간에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을 안 지켰을까? 자, 봅시다. 요한복음 5장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이 뭔지 아세요? 계명. 그렇죠.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토요일은 뭐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게 아주 그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어떻게 쉬라. 그거 잠깐 한번 보고 지나갈까요? 제7일은 일곱째 날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육축이나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거 아주 유대인들은 철저히 지킵니다. 그 캐나다 그 토론토라는 도시에 가면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 하루는 토요일 날 아침에 2층에 유대인이 사는데 내려와 가지고 문을 두드리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좀 도와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오늘 급해가지고 똥을 놓는데 이거를 좀 내려달라고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니까. 그거를 뭐라 그래요? 그런 거를 종교라고 그런다. 종교는 말고 뭐를 찾아야 돼? 진리를 찾고 그 속에서 사랑을 찾고 무조건적 사랑을 찾고 그래서 생명을 찾는 것이 옳다. 사람들은 이렇게 종교에 중독이 되지. 악물타지 말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둥병자나 그 유출병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12년 동안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자가 자기를 어떻게 만지도록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하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이려고 그래요? 뭐 안 지킨다고? 안식일 안 지킨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그걸 고쳐주십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네가 낫고
싶으냐. 그래서 예수님이, 예. 그래서 병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이 동할 때, 그 연못이 있는데, 그 물이 가끔 가다 흔들리는데, 그 흔들리는 이유는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물을 흔든다는 전설이 있어. 근데 그때 제일 먼저 탁 들어가면 병 낫는다고, 거기 많은 병자들이 거기 모여서 물이 흔들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빨리 들어가야 돼. 그럼 맨 먼저 들어간 사람은 병이 탁 나. 근데 여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어. 이 사람은 아픈 지가 38년이나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물이 흔들릴 때 제일 먼저 들어가기는 걸렸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그렇지. 그런데 이 병자는 그래도 거기서 집에 안 가고 거기서 기다려. 다른 환자들은 가족도 있고 뭐 남편도 있고 뭐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그래서 본인이 못 들어갈 때는 부모나 형제들이 와서 도와줘서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참 먼저 들어가려고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38년을 아팠으니 뭐 아프기 시작한 때가 20살이라 그러면 지금 58세, 60이 다 돼가니 그 당시 그 사람들 그렇게 오래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환자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돼. 뭐 그렇다고 뭐 장가를 가서 애를 낳은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이 흔들리면 그 물에 제일 빨리 들어가려고 기다립니다. 왜 기다릴까?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들은 자기보다 젖 먹고, 도와줄 사람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환자들보다 먼저 빨리 그 물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그런데 이 환자는 다른 환자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도 기다려. 어떻게 기다릴까요? 일찌감치 포기해야지 뭐. 그렇죠? 그런데 기다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왔어요. 그건 왜 그래요? 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왔을까요? 다른 환자들은 다른 인간을 자기 자신을 의지한다든가 또는 어떻게 다른 인간을 의지하는데, 이 환자는 자기 자신도 의지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환자는 여기서 그래도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도와줄 사람이 온다. 도와줄 사람 없는데? 올 사람은 없어요.
자기를 도우러 와줄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왜 기다리고 있을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인간의 도움을 바라고 있는데 이 환자 한 사람만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어떻게 보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든지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주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병자가 대답하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항상 먼저 갑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오늘 고쳐주러 왔어요. 누구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왔어.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런데 이 날은 무슨 날이다? 안식일이다. 안식일에는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딱 정해져 있어. 그리고 걸어가되 뭐를 들고 걸어가면 안 돼. 아시겠죠? 안식일은 운전을 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날이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즉 안식일 같은 거는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왜 너 안식일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리고 예수님도 이런 일을 안식일에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이 환자도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 쭉 보면 한 문둥병자가 왔습니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모세 율법에 의하면 문둥병자를 어떻게 손을 대면 안 돼요.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손대지 말라는 율법을 어겨요. 왜 이러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은 율법을 다 어겨요. 왜 그럴까? 에이? 율법은? 율법은? 행위의 법. 자. 그렇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이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 보니까 이거는 가짜다. 이거는 백성들을 속이고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 율법을 어떻게 지키지 않도록 혼란시키는 나쁜 놈이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행위의 법. 명령. 네? 명령. 하나님도 생명을 살릴 때는 안식일을 일으키셔서 여러분, 이 안식일이라는 이 율법, 넷째 계명, 넷째 계명도 여기를 이제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자, 여기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지만, 제7일,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어떻게, 죽일지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뭐를 삼을 것이니?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안식일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라. 무슨 언약? 네?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라. 여러분, 모든 율법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약속. 약속이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도 약속이야. 그렇죠? 그리고 여기 정확하게 그려놨습니다. 언약이다, 언약. 언약은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대속 제물로 보내서 모든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이라는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으로 삼고. 그리고 이 안식일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뭐라고? 영원한 표징이다. 표징이다. 표징은 뭐를 표징하는 거라? 여러분. 자, 안식일 계명이 토요일을 절대로 일하지 말고, 6일은, 어떻게,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지만,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그렇고, 그 안식일을 지켜서 그 안식일로 대대로 영원한, 어떻게, 언약을 삼아라. 언약을 삼아라는 말은 예수님이 꼭 와서 구원할 것이다. 구원 그래서 안식을 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한다는 말과 안식을 주실 것이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자,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그 명령의 율법을 지켜야만 그 조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서 살아가고 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와서 그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부터 어떻게? 안식을 줄 것이다. 그것이 뭐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율법을 지키느라고 애를 쓰고 그러지 않아도 내가 너희들을 죄를 끌어안고 대신 죽어서 너희가 구원받고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라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네. 이거를 몰라요. 이거를 모르면 지금도 계속 안식일 날 토요일 날은 뭐예요? 일하지 마라. 왜? 그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거를 이렇게 지키고 있어. 그 이유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과 이 계명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속해 있던 안식일 교회도 지금 안식일을 꼭 지키라.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제 유대인들보다는 좀 부드럽게 지키지만. 또 혹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또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야 십계명에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그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뭐만 해라 예배만 봐라. 야 그럼 그거 지켜야지. 그렇죠. 근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안 지켜가지고 맨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쫓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을 언덕 절벽 밑으로 밀어서 죽이려고 그러면 예수님 또 피해서 도망가. 이게 다 안식일 때문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날도 이 38년 된 환자를 낫게 한 것도, 낫게 하고 자리를 들고 가라. 이것도 안식일을 어떻게 어긴 거예요. 자, 만지지 말라는 문둥병자를 안 만지나. 율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율법을 누가 주신 건데? 예, 하나님이 주신 건데, 모세에게. 왜 이렇게 율법을 무시할까? 예. 자, 비슷한 답변인데, 아직도 완벽한 답변 안 나왔어. 자, 보세요. 그럼 여기를 우리가 봅시다. 제가 안식일 교인이 된 이유가 이 성경절 2절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완전케 함이로다. 자, 여기서 내가 와서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거를 취소하러 온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 왔다?
완전케 하기 위하여 왔다. 이 완전케 하려 왔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을 제가 몰랐어요. 참.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실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 1.1획도 반드시 뭐요? 없어지지 아니하고. 안 없어진대. 언제까지 안 없어진대요? 이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이 땅덩어리가 없어질 때까지 안 없어진대요, 율법은. 그러니까 지켜야 된대. 그런데 여기는 완전케 함이로다. 여기는 어떻게? 다 이루리라. 이 두 말이 무슨 말인 줄을 뭐예요? 몰랐다 이 말입니다. 이 두 말이 무슨 말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대답을 100점짜리를 못 하고 있는 거야지. 그럼 예수님이 예? 나는 이 율법을 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 다 이루려고 왔다. 너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완전하게 하려 한다는 말은 그 말이 바로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너희 죄를 위하여 대신하여 달려서 죽고 너희를 구원하려 왔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하고 율법하고 무슨 상관이야? 율법에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오셨으므로 네, 다 이루어버리고 이제 완성시킨다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완성된 거죠. 이제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아직도 핵심이 딱 이제 네? 네. 자 자 율법. 율법은 결국 무엇이다? 약속이다. 무엇의 약속이다? 십자가의 십자가 구원의 약속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돌로 치쳐 죽이라는 그 율법도 알고 보니까 뭐예요? 십자가로 그 창녀도 그 감통한 창녀도 용서하시고 그 예수님이 죄를 대신 끌어안고 죽으시고 십자가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율법은 죄인을 십자가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라면 이 율법은 그것도 어떻게 모든 죄인들의 죄를 자기가 끌어안고 죽으시겠다라는 그래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은 어떤 사랑으로 구원하시겠다는 말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이지. 너희 죄는 내가 어떻게? 내가 다 끌어안았다. 너희에게는 하나도 조건이 없다. 너희는 마음을 열고 이것만 받아들여. 응? 아무 조건 없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구원은 결국은 무조건적 그렇죠? 사랑이야.
그래서 모든 율법은 이 무조건적 사랑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을 때 모든 율법은 어떻게 된 것이다? 완성된 것이다. 이 말이야. 완전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에 613가지인가 뭐 그래요. 이런 게 있어도 이 율법의 핵심, 이 율법의 핵심은 무엇이다? 사랑. 네, 무조건적 사랑이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렇죠? 아, 율법 같은 거 안 지켜도 돼. 이렇게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완전케 하러 왔다.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왔다.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 보이면,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야. 그 중에 안식일 계명도 그 언약에 속한다. 그리고 그 구원을 상징하는, 그렇죠? 표징으로 주셨다. 나와 너희들 사이의 표징으로, 또는 나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으로 주셨다. 즉, 언약은 십자가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뜻하는 것이 이게 안식일 계명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던 사도 바울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그 십자가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영생을 얻고 난 뒤에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10장에서 그리스도는, 예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뭐가 되었다?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자, 율법이 여기 있는데 이 율법이 쭉 가서 마침 여기서 끝이다. 이게 누구예요? 이게 예수님이다. 이 말이야. 무조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이 되었다. 마침이 되었다. 그, 이거를 제가 좀 일찍 알았더라면, 참. 자, 그 다음에. 네. 로마서 13장을 보면. 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이해 안 하고 쉬냐 안 쉬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날에 38년 된 환자에게 와서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고 낫게 해주고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근데 예수님, 이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라고 우기는 유대인들에게는 아무 일도, 뭐요? 끝까지 아무 일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안식일 교회에 들어가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인데 미국에서 그 이웃 제가 아는 어떤 교인이 이게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돈을 못 벌어가지고 뭐가 그 시장을 못 봐가지고 먹을 게 뭐요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이 토요일인데 제가 저는 이제 그때 초신자였어. 그래서 이제 이제 시장에 가서 빵도 사고 우유도 사고 뭐 이래가지고 그 집에 갖다 줬어요. 그리고 조금 늦었어. 그래서 왜 늦었냐고 그러길래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랬더니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그 박사님 안식일을 시장 가면 안 돼요. 그때 처음 알았어. 안식일에는 돈을 쓰면 안 돼. 그래서 야 이거 나는 교인이 돼서 옛날 같으면 뭐 그런 불쌍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뭐 알아서 자기들이 알아서 해결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했네.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 그게 좋다고 생각해서 안식일 날 제가 시장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장로님은 그건 안식일을 범하는 거래. 그러니까 뭐보다 뭐가 중요해? 사랑보다 율법이 중요하대. 그러나 사랑은 율법의 어떻게? 율법의 완성이야, 아시겠죠? 예, 네. 그거를 사람들이 좀 알아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어떻게? 그게 율법 지키는 거다 이거야. 안식일이라도 어떻게? 어떤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사랑으로 도와주는 것이 그게 진짜 율법 지키는 거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율법을 따지면 많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등등 그 외에 여러 다른 계명들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다 율법이 다 들어있다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정말 진심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사랑하면 그거 자체가 모든 이런 여러 율법을 지킨 거나 다름이 없고 그 사랑이야말로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이거를 옛날에 알았더라면.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다시 한 번 더, 사랑은 율법의 뭐예요? 완성이니라. 아시죠? 자, 그러면, 모세 율법에, 예? 문둥병 환자에게는 손을 대면 안 된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손을 대서. 왜 그래요? 다른 문둥병 환자한테는 손을 안 댔는데, 이 문둥병 환자는 손을 댈 필요가 있었어요. 왜? 여기 이제 보면, 자,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어떻게?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응. 그런데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자, 이런 문둥병 환자가 있는가 하면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뭐 조건 걸어요? 회개해. 내가 낫게 해주지. 아니에요. 이제 낫게 해주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자,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아까 건방 환자는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와서 무릎 꿇고 간구하여 가로되 그랬습니다. 여기는 10명이 예수를 우연히 만났어. 예수를 만나 멀리 뭐요?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르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가다가 어떻게? 여기도 가다가 다 놔버렸어. 여기도 회개해라 뭘 하라 조건 하나도 없어. 아시겠죠? 자, 여기에 10명의 문둥병 환자는 와가지고 끌어안고 간구하고 이런 거 있어 없어? 그런 것도 없어. 그래서 마가복음 1장 아까 읽은 그거는 예수님이 그 환자를 낫게 해준 이유는 와서 꿇어 앉아가지고 열심히 간구했기 때문에 낫게 해준 것도 뭐예요? 아니고 10명이 우리 좀 잘 봐주세요. 예수님 그래 제사장한테 가봐라. 제사장한테 가보라는 말은요 너희들 다 낫다는 얘기입니다. 예, 문둥병 환자들이 혹시 낫는 때는 반드시 제사장을 찾아가서 낫았다는 것을 입증하고 그 제사장이 이 사람은 문둥병에서 치유되었습니다는 증서를 써줘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이 문둥병 환자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보라는 말은 무슨 말이다? 다 낫다.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뭐예요? 다 나왔어. 그렇게 무조건적이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마가복음 아까 그 간구하는 문둥병자 자는 그러니까 이 방금 10명의 문둥병 환자는 예수님 손 안 댔어요. 그렇죠? 이제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뭐라고요?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뭐 굉장히 복잡해. 이거는 예수님으로서는 아주 참 머쓱한 얘기야. 왜? 지금 이 환자는
제가 혹시 버릇없이 구는 거 아닙니까? 뭐, 번거로우실 텐데. 뭐, 이 예의를 너무 어떻게, 너무 지키면서 원하신다면 자기를 깨끗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자기가 또 뭐 허락을 해야 되나?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는 이 환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아 그냥 무조건적 사랑으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이런 예의를 너무 갖추고 형식을 너무 갖추고 이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얼마나 무조건적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잘 몰라. 아. 그래서 이거는 어떤 얘기하고 같은 얘기냐면 이 경우는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하나 키우는데 너무 잘 키우려고 가정교사를 엄격한 가정교사를 데려다가 가르치는데 하루는 얘가 독감에 걸려가지고 아빠 올 때까지 끙끙끙끙 대고 있다가 아버지가 드디어 퇴근해서 집에 왔어. 그랬더니 얘가 아버지한테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이 아들이 아버지 오늘 회사에서 고생 많이 하셨지요. 원하신다면 저를 병원에 좀 데려다. 이거는 오히려 아버지를 어떻게 열받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아들과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아들이 진짜 아빠를 사랑하고 믿는 아들이에요. 아빠 죽겠는데 왜 이제 와? 이래야지. 이거를 믿음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진짜 믿음은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허물이 없이. 그렇죠? 그리고 당신 나를 무조건적 사랑하잖아.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처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시겠죠? 그 하나님은 그렇게 지내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런 사이로 지내자. 그런데 막 원하신다. 사실은 그 환자를 문둥병을 고치고 고쳐주고 싶은 마음은 예수님이 어떻게 훨씬 더 간절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라고요. 어린아이처럼 나를 그냥 믿어. 믿고 어리광도 부리고 뭐요? 또 어리광 부리고 또 뭐요? 땡깡, 땡깡, 땡깡. 옛날에 땡깡 좀 부렸죠. 땡깡,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커야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아버지한테 무슨 그런 말 듣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 거야. 이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래서 어리광도 부리고 땡깡까지도 부릴 수 있는 그 배짱.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아시겠죠?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이 문둥병 환자는 너무 예수님을 뭐요? 권위적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안타까이 여기서 민망히 여기서 어떻게 손을 내밀어서 딱 손을 대는 거예요. 왜? 나 너 사랑해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환자는 지금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이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깨에다가 손을 탁 대니까 이 환자가 여러분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가 손을 댔어. 왜냐면 문둥병이 걸리면 아무도 손대면 안 돼요. 그 인간의 손길을 느껴본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손대면서 되니까 이 문둥 환자는 그 순간에 뭐예요? 예수님이 이분이 모두 다 내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피해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나한테 손을 댈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다 더럽다 그러고. 예수님 손을 대. 그게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겁니까? 아니지. 그게 진짜 율법을 예수님이 지킨 것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렇죠. 예. 이제 풀렸어.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사랑으로 받은 율법이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그 약속으로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으로서 그 꼬지꼬지 한절 한절 거기에 이제는 매달릴 이유가 없고 서로 사랑.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면 된다. 그것이 바로 율법을 최고로 잘 지키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최고로 잘. 이래야 우리가 종교를 벗어났지. 그렇죠? 우리가 진실을 깨닫고 생명,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그래서 이 성경은 결국은 종교를 벗어나서 무엇을 배워라? 사랑을 배워라. 하나님의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배워라. 그러면 그 사랑이 생명이 되어 너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율법을 명령으로 오해했을 때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었던지. 그러나 그것이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었고 그 약속은 십자가의 약속이었고 십자가의 약속은 하나님의 사랑 곧 무조건적 사랑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정말 이제 우리에게 주신 세계명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도 명령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정말 무조건적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면 바로 이곳이 바로 천국이 됩니다. 이곳이 바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병 낫는 것 내 병 자체에 대하여 너무 걱정하거나 신경 쓰게 하지 마옵시고 오로지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 받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을 더 깊이 깊이 알아가면서 생명을 풍성하게 받고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다 행복한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유전자가 회복돼요.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